북한이탈 주민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이탈 주민이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최근 평양에 잠입한 우리나라 국정원 요원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체포된 사람은 침례교 소속 평신도 선교사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탈북자 선교단체인 두리하나 선교회 소속 천기원 목사는 11일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밝힌 사람은 국내 침례교 소속 평신도 선교사인 50살 김모 씨라고 밝혔습니다. 천 목사는 체포된 김 선교사가 6년 전부터 중국 단둥에서 자비로 국수집을 운영하면서 대북 선교 활동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국내 일부 교회에서 그를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목사는 또 김 선교사가 그동안 북한에서 나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해오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유인돼 평양 지하교회 교인들을 방문한다는 이유로 북한에 들어간 것이라며 체포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보위부 대변인은 지난 7일 남조선 정보원 첩자가 체포됐다며 불순분자들을 규합해 우리 사회와 제도의 안정을 파괴할 목적으로 수도 평양에까지 침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탈 주민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이탈 주민이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